그 장인 좀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슬더스 장인 초대석. 슬더스 대회 하고 싶긴 한데 사람을 못 모으겠다. 전에는 점수로 했었는데. 폭발 포션 왜 다시 돌아왔냐? 블리트 가자. 킹선 가슬기. 버퍼의 슬라임이면 웬만하면 깼다. 플래그 세우기. 눈알 퀵이 겁나 세네. 눈 맞으면 아프긴 하지. 이때 휩쓸기 한방 나가지고 싹 한번 휩쓸어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렵네. 창공이 맞지 않나? 창공 스네코까지 나왔네. 근데 눈알 퀵이
파도라 할까? 팔도라. 잘 돌아간다. 편향 최적화는 가서 치우고. 잘 나왔다. 되게 잘 나왔다. 여기서 껐다 켭시다. 사운드 신경 쓰여서 안 되겠다. 승률 플레이하는 사람. 나는 승률 플레이는 아니잖아. 합하기 눈알 퀵이 3장이나 있네. 합하기 할만하다. 해외 승률 플레이하는 사람들 보면은 라이프 코치 아저씨는 진짜 한 판에 겁나 오래 하던데. 승률 개높고. 선 넘는 풀탐. 선 넘는 승률. 영체화 밧줄. 영체화는 먹는게 맞지 않나? 최근에 디펙트 영상 보면은 전부 영체화야. 그만큼 영체화가 좋아. 영매 터보 신성 좋을 것 같은데. 스목밤 뺄 수도 있다. 좀 아깝다. 벤츠. 합하기에 넣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데. 엘리트 존 가자. 이거 스모크밤 있어가지고.
아, 이거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찾아야 돼. 드로 더 찾고 싶은데. 네, 다 필요 없잖아, 솔직히. 쓸걸. 편이야. 오히려 작은 소리에서 좋은가? 내 편쪽.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 쓸까? 우승률 플레이어 모집 대회. 에너자이저 터보. 난 옆에서 구경만 할 거야. 터보 괜찮아 보이는데. 슬더스 커뮤니티 여기인 건 맞네.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오 쉣. 연막탄 일발 장전. 또아리. 이거 이제 진짜 3 나와야겠는데. 담배 나왔어. 안 써도 되겠지?
메아리 처음 나왔을 때 스택 계속 쌓이는 거 재밌었는데, 메아리 27스택 쌓아가지고 카드 한 장 쓰면 카드 하나 27번 쓴. 그때 그 메아리 아 폭풍이 나와야지. 그래 오예 또? 뭔데 자꾸 메아리 나오지? 어? 드디어 디펙트 탈출하나? 근데 아직 수비가 너무 부실한데. 냉정함 한 4개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엘리트가 싫은데. 엘리트 가도 덱 파워는 안 오를 것 같고 그냥 리스크만 커질 것 같아서 그냥 물음표만 조용히 가서 그냥 보스만 똑띠 하면 안 되나? 백소 애매한데 평형은 이제 영체화 패 잡고 있으려면 괜찮을 것 같고. 영체화 영컨 해야지. 이거 제가 제일 세다니까 섬탑에서. 어허우 도갈 쓰레기네 이거. 왜 있는 거지? 걷어내기 쓸까? 최적화가 제일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지우는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님? 내기 카드가 더 나와야 돼. 반복은 조금 고민되네. 이미 한 장이 있단 말이야. 나머지는 창공에서 뽑아쓰고 축전기 찾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 반복 걸은 것도 좀 마음에 안 드네. 냉기 이제 진짜 더 필요한데. 되게 냉기가 너무 없어. 영체화를 어떻게 버틴다 쳐도 이거는 진짜 그냥 드로운 빨이라 오고 꽃샘 주면은 냉기 더 없어지는데. 이렇게 보면 확실히 덱 센데
근데 드로우 순서에 따라서 대파워 편차가 좀 커서 그게 걱정이네. 이거 그냥 폭풍 달릴걸. 아이씨, 에바클럭. 에바클럭 괜찮지 않나? 좋은 것 같은데. 불가도 할 거 없고 엘리트 갈지 말지 고민되네. 엘리트 어르고 그냥 오른쪽으로 갈까? 방열판 같은 거 그리고 냉정함. 아, 엘리트 갈까? 아, 근데 지금 범위 공격도 없어가지고 파충류 주술사 만나서 삐끗하면 또 터지긴 해. 드로만 잘 나오면 다 이길 것 같은데. 반대도 되고. 포션이라도 있으면 좀 덜 쫄겠는데. 포션도 없네. 능능능능능능능능. 이는 카드 밸류 낮아서 두꺼운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일도 좀 비슷하고. 부팅 과정 필요한가? 필요 없겠지? 첫 터대 세게 때리는 애 이제 없잖아. 과도자 정도? 달팽이 아직 남아있네. 첫 터대 세게 때리는 애면은. 엘리트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되네. 희귀유물. 삽. 이제 삽 떠도 불이 몇 개 없는데. 캘리퍼스 빙하 이렇게 주면 괜찮을지도?
활반복 맞은거라. 텅스텐 영체화는 진짜 너무 좋다. 냉뿔까지 좋다. 어? 잘못했네. 전장에선 모두가 패자야. 긁어내기 괜찮아 보이네. 눈알 퀴기 개많아서. 영체와 두개 합하기까지 버렸네. 다이나믹하게 버리네. 버퍼 어디갔어? 버퍼 버퍼도 제가 버려서? 긁어내기 아주 대단한 일 했네. 속을 버리고 쌍절곤을 취한다. 신성 쓰지 말고 메아리 영체할까? 오 마이 갓. 이게 두려워서 엘리트를 안 가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서. 평형 쓰는 게 영체화. 결국에 지금 영체화가 제일 중요한 건데, 홀로그램이 있었으면은 홀로그램 썼겠지만 지금 되게 홀로그램이 없어가지고
평형으로 컨트롤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순이긴 한데 그래도 강화 상황과는 없는 거 나왔네. 다쥐 에너지이저 드로와 에너지의 그 애매한 관계, 미묘한 밸런스, 정말 어렵다. 반복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알퀴기 하나 남겨놓을 걸. 근데 상관없어, 잡았어. 다음 보스까지는 잡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액트4가 걱정이 많이 되네. 액트4는 진짜 영체와 맞게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로 결판 날 것 같은데. 영채화 버리고 창공 버리고. 근데 메아리 안 버렸으면 된 거 아닐까? 쓰는 게 맞겠지. 메아리 쓰려면. 잡긴 잡은 거 같아요. 스순. 방열판 하나 있었으면 덱파워 훨씬 올랐을텐데. 방열판도 많이 아쉽다. 진짜 엄청 불안하다. 불안감. 빙하다. 탐색이다. 탐색 사는 게 제일 낫지 않나? 빙하도 갖고 싶긴 하다. 빙하의 포션 살까? 탐색도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어허. 태양계에서 다 나온다고? 일리가 있네. 조짐. 팁이 안 나오는 디펙트. 탐색 거르고 똥분열 먹었다. 정말 끔찍하군.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창빵 잡은 것 같아요.
평형 두 개까지만 해야 되나? 아니면 세개 해야 되나? 평형이 지금 되게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영체화를 잡아놔야. 심장은 한턴 쉬는데, 그때 영체화 잡히면은 버려진단 말이야. 그래서 평형으로 잡아놓는 게 훨씬 나은데. 근데 이미 두장 있단 말이야. 고민스. 투머치 평형 될 수도 있는데. 메리를 어디다 써줄까? 냉정함. 꽤 괜찮은 시작이다. 다음 던핸드가 조금 걱정은 되는데. 오케이. 버퍼로 막을까? 영체화로 막을까? 버퍼로 막는 게 낫겠지. 영체화가 더 쓰임새가 많으니까. 이제 평형으로 영체화 붙잡고 있고. 상공지능에는 적어 씁시다. 메아리 써야 되니까 이대로 넘기고. 영체화 지금 쓰고. 아, 내 버퍼 빠짐. 두장 썼지. 그러면은 핵분열 두번 쓰고 창공 두번 쓰면 되겠다. 반복은 두번 쓰고. 메아리 더 필요 없겠지. 네 개면 충분하겠지. 저것도 공짜는 아니라서. 영체화가 없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이구만.
저거 다음 턴에 단타 나오면 무조건 이기는 거고 연타 나오면은 그래도 이기지 않나? 이겼다. 160방어. 영채워도 남아있네. 디 넘 강 디 어쩜 이런 쓰레기 같은 캐릭터가 이딴 말입니까?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또아리도 채와. 아니 메아리 영채와 지금 몇 연속이야? 네 번인가 세 번 연속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아닌데.